이렇게 눈이 굉장히 맑다. 오늘 그냥 야, 예능인인데 예능인. 청순한데요. 왜냐면 호식 거잖아 이게. 아, 역시 불면제로는 권순이에요. 야, 네. 어느덧 이렇게 3년 만에 또 불면제로 3가 또 찾아왔습니다. 야, 불면제로요? 네, 제 3년 만에 3. 그렇죠. 저희가 제가 그냥 무심코 얘기했던 네네. 그냥 뭐 일찍 퇴근하는 그 시스템이 이렇게 또 발전해가지고 또 많은 에피소드 장전과 함께 그렇죠. 시즌 3로 많은 짤이 탄생한 또 편 아닙니까? 불면제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새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네. 제가 MC지만 여태까지 끝까지 퇴근을 못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못하시지 않나요? 이번엔 퇴근할 수 있습니다. 오! MC가 유동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3부터 저희 그 쇼부인데 지금 본인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방금? 이제는 저까지 참여해서 이제 시즌 3는 공평하게 대결을 하는. 그러면 저는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호스터가 되지 말아야죠. 그게 예능인의 무게예요. 그게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죠. 재석이 형! 유라인은 깨물 아니잖아.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호스트는. 네. 그러면은 요곡 카트하고 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아, 좋아요. 그동안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이 장전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3년 동안이면 그 쿨타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리고 허위 사실로 인한 웃기기 가능합니다. 다 사실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나 핑크 팬티 이런 거. 속옷을 다 핑크색만 입고. 진짜로? 아, 진짜. 저 오늘 바지 벗고 오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만 알면 되잖아. 방송 안 나가고. 근데 이런 한번 벗겨서 벗기나 해봐봐. 어쨌든가 저쨌든 간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 허위 사실로도 네,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네, 양해 부탁드리면서 네. 자, 역순으로 자, 디노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아, 역시 유라인이야. 아, 진행이 늘었어 진짜. 불면제로 네,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불면제로 3! 실드 카메라! 유라인 하니까 이게 진행이 달라졌네. 재석이 형 좀 만나봐. 왜 이렇게 안 잡아? 재석이 형한테 많이 배웠네. 카트하고 진행합시다. 조명 꺼주세요. 야, 오랜만이다. 자, 지금부터 허위 사실도 됩니다. 네, 말하거나 웃으면 탈락이래요. 눈 떠도 탈락입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 시작. 나는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디노 때리려고? 막 거기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아, 너가 찍어줬어? 아, 너가 또 이런 건 잘 찍잖아. 야, 디노야 너 몸 좋다 이러면서 찍어줬지. 야, 등이 진짜 좋아. 이거 등들은 보정한 거지? 와, 대박이다. 너 하면서 네 생각 잘해. 두경아, 좀 이따 큰일 나. 근데 나 디노가 위스키 먹으면서 라이브도 이렇게 하는구나. 부모님이랑 같이 라이브 하는 거나 되게 좋은 거 같아. 아버지랑 언제 하신대? 아버지랑 라이브를 했어? 아버지랑 위스키 라이브 해가지고. 디노야? 아니, 아버지. 아버지구나. 아버지. 그 내가 진짜 싫은 건 이런 거. 손이 왜 새끼손가락이 여기 껴있는지 잘 모르겠어, 난 이게. 근데 또 이제 막내가 위스키 먹는다 해서 팬들이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치. 막내가 아, 위스키? 위스키 먹으면서 막 라이브를 했었어? 막위. 막위. 그러니까 그냥 막 위. 약간 명분 있는 음주지. 그러니까 술은 땡기는데 뭔가 혼술하면 외롭고 혼술 약간 라이브도 할 겸? 준이 형 요즘 디노한테 하고 싶은 말 없었어? 디노한테 하고 싶은 말? 뭐 딱히? 딱히 없어. 겁나는구나. 아, 근데 요즘 틱톡에 댄스 틱톡에 댄서분들 많이 나오시고 인스타에도 댄서분들 네. 릴스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네. 본 계정에 잘못 올려가지고 누가 이분 누군지 모르겠어. 아, 그래? 가운데가 댄서분이셔? 아, 우리 팀세븐틴도 그냥 세이더 네임에 올려줘. 아, 그래? 아, 그냥 올려준다. 누구더라? 투어스 파디님 아니야? 투어스 파디님? 아, 파디님이야. 나 죽겠다. 자꾸 바쁜데 형들 진짜 다른 거 하기도 바쁜데 춤추러 가자고 데리고 갔을 게 뻔히 보여가지고. 너는 안 바쁘잖아. 우리 같이 디노의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같이 이테라스. 이테라스요? 이테라스. 이쿠라스요? 2층 테라스도 아니고. 2층 테라스요? 이테라스 아니고 이쿠라스 아니고 이카루스. 내 핸드폰에 디노가 노래방에서 그 라이브한 영상 있는데. 와, 근데 디노 이거 너무 잘하긴 했어. 잘했어. 노래 너무 좋아. 나 칭찬하는 거야. 야, 근데 이번에 OST 진짜 대박 났잖아. 노래 여왕. 아, 우리 그치. 우리 괜찮지. 형 갑자기. 왜 지네 얘기라고 있는 거야? 아, 끝났다. 야, 이거 어렵다, 어렵다. 오랜만에 해서. 오히려 1라운드라서 생각보다 강도가 약했어요. 다들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버논이가 진짜 할 게 없는데. 버논이가 뭐가 없어. 버논이 없지.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논이
시작. 버논이가 뭘 하면 심박수가 좀 많이 뛸까? 버논이 아 최근에 그거 나갔던데 그 유병재 선배님이랑 아, 무한도전 밈 그거 배틀하는 거 나갔던데. 약간 근데 그 무한도전도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거 알지? 그 이미지 계속 자기도 모르는 거 있어가지고 녹화 전에 한번 쭉 보고 들어. 5분 순삭 봐가지고 5분 순삭 보면서 사실 진짜 무도키즈는 아니지. 왜냐면은 쟤는 무한도전이 방영할 때는 무한도전에 빠졌던 애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살짝 쟤도 지금 검색하면서 서치하고 다 서치하면서 들어가. 도겸이 형 어? 그래서 버논이 형 택배는 어떻게 됐대? 그거 내가 내일 불태울래. 그거 2년째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형, 내일까지 다 치울 거면 치우고 아니면 불태울 거야. 저 정도면 창고야. 그런 집을 창고로 들려면은 참 복도 많다 야. 야 버논이 근데 발 사이즈 280이잖아. 다 내 신발이야. 그치. 야 같이 뜯자 나랑. 그래도 돼. 나 가끔 하나씩 약간 럭키박스처럼 하나씩 가지가. 아 진짜로? 근데 시키고 왜 안 뜯는 거야? 나 그 뜯는 맛이 좋은데. 야, 시키는 게 좋은 건 거야. 아 시키는 그 행위가. 그게 다른 건 것 같아. 우린 뜯는 걸 좋아하는데 쟤는 이제 주문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버논이는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나도 쟤 뭐 하고 사냐. 뭐 하고 사냐. 버논이는 팩트 없는 말을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해. 아 근데 그게 버논이가 티라서 그래. 제가 너무 티기네. 아, 티라서 그렇구나. 버논아 거기서 양팔만 이렇게 벌려봐. 그럼 너 티야. 불티. 너 티야. 너 티야. 너 티야. 너 티야. 너 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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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티야. 너 티야. 너 티야. 너 티야. 너 티야. 너 티야. 끝났어. 끝났어. 아니 근데 이 정도 따돌림 심이 가능해? 단체 티돌림. 아. 좋은 삶이었다. 긴장 풀어. 긴장 풀으세요. 아, 저 너무 웃긴데. 네, 앉아가세요. 아, 야, 도대체 신박이 어떻길래. Let's go. 어, 잘 자고. 근데 저 봐봐, 침대에 누울 때 저 신발도 안 벗고 누고 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근데 승관이 요즘 바쁜가? 제 일 없어 요즘. 그냥 부석순이랑 같이 뭐 하는 것밖에 없지 않아? 제 부석순도 거의 뭐 석순 사이에서 꼽사리 낀 거 같아. 그럼 원래 사실 석순 턱! 순석 턱! 아 맞네! 아 맞네! 아니, 맞네. 요즘에 호시한테 스케줄을 다 뺏기긴 했어. 아. 아. 내가 또 유라인 들어갔잖아. 아니 언제까지 부순 거 아니야? 옛날 예능 하라니! 아. 그래서 승관이 형이 좀 자격지심이 있었나? 예, 연습할 때 우리가 막 서로 이제 고쳐주기도 하고 의견을 묻기도 하고 하잖아. 온다. 막 락이 좋아하는데 진아 이거 몸 더 트는 거 아니야? 뭐 뷰티풀 할 때도 동작 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 많이 컸다 승관아. 야 누가 누구한테 그래? 준비 알려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나가버린 원 투를 못했던 애가 나한테 지금 동작이 틀렸다 이랬다 저쨌다. 야, 많이 컸다 많이 컸어. 아 많이 컸어. 아 관이는 진짜 운동을 진짜 좋아해. 운동 좋아하지. 그래서 턱걸이 몇 개 한다고 쟤? 그냥 음식에 걸어놓는 거 아니야?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배드민턴밖에 뭐 더 있어. 그래 뭐. 근데 배드민턴도 그닥 잘하는 것 같진 않던데. 그치. 승관이 나 졌잖아. 아, 졌어? 너 진짜? 일본에서 졌잖아. 근데 나도 한 3일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맘먹으면 이겨. 3시간? 3시간? 승관이 인스타 봐봐. 승관이 셀카 좋아요 80만. 승관이 사진 좋아요 100만. 거기 중간에 껴있는 세븐틴 사진 좋아요 260만. 세븐틴! 야! 그거! 야 어떡해! 아 근데 민규야 그건 좀 속상하다. 야, 세다. 아. 내가 어저께 저기 아디다스 본사에서 그 선물이 이렇게 몇 개 들어왔어. 똑같은 신발이 있어가지고 승관이 하나 줬거든. 아주 기분 장창 신고 다니더라. 아, 좋았나 보다. 좋아 죽더라 그냥.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 거야 쟤. 뭔데? 너무 많이 신어서 쟤 까졌나 봐. 아 쟤 붙었어. 테이프 붙였어. 반창고. 야 그래도 이번에 저기 패션쇼 갔다 왔잖아 승관이. 맞아. 너무 멋있더라. 루브 승관탱. 보통은 이제 패션쇼 가면은 그래도 좀 무드 있게 뭐 좀 몰입을 하고 하는데 이건 길을 찾고 다니던데. 여기 어디야? 근데 승관이는 그것도 계산이야. 계산이야. 아 이것도 좀 어리숙해 보인다. 약간 큐티한 또 약간 뷰티. 뿌티. 그러니까 난 승관이 요즘에 패션도 좋고 다 좋아. 그래서 루브트 행사하는 것도 막 옷 너무 멋있고 다 예쁘다. 잘 어울렸어. 근데 중간에 입은 그 사복 패딩 뭐야? 아 갑자기. 이거 언제까지 입을 거예요? 이거 승관이 아끼는 거야. 아 그리고 형 옆에 돌려봐봐. 내 오프화이트 그 피드에 있는 사진과 구도가 똑같아. 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한 거야. 너를 따라했대.
디노 거 아예 따라했구나. 너무 싫어. 그걸 똑같이 따라하더라고. 디노 거에 따라했어? 아니 그냥 대놓고 물어봐 승관아. 대놓고 나한테 뭐가 사진이 좋은지. 근데 승관아 진짜 따라했어 디노 거? 뭘 따라해. 잠깐만! 잠깐만! 봐봐 사실 확인 잠깐만! 봐봐. 내가 먼저 올렸어요. 내가 먼저. 3월 8일 날 올라온 3월 8일 인스타그램 사진입니다. 네. 승관 3월 8일. 디노가 올린 3월 1일 날 피드 게시물입니다. 아~ 똑같아! 야! 이거는 잠깐만 이건 해킹인데? 좋아요 좋아요 980 98만 6천 98만 1천 아싸 이겼다. 아싸 이겼다. 어떻게 얘 운명이다 이것도. 야 준호까지 똑같아. 아 하다 보니까 이게 확 오르네. 재밌게 아, 다들 잘한다 이제. 근데 약간 중간 중간 뿌듯해 막 잘 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뿌듯해. 이렇게 잘해줘야 하는데 기다려. 도겸이 형 불 꺼지면 넣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도겸이 씨. 짝? 얘들아 도겸이는 이거 하면 삐져서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나도 말하고 싶었던 게 불면제를 원 때도 투 때도 그랬지만 진짜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 그냥 녹화하지 말자 이럴 거면은. 아니 그리고 요즘 솔직히 초반에 호시 형이 말 실수를 좀 많이 하고 했지만 캐러는데 7월 어쩔 거야. 스포 어쩔 거야. 아예 말하지 마. 아 미안해. 그러면 연락. 아니 근데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 그래 말하지 마. 근데 나는 이제 도겸아 우리 장난치는 거 알지 도겸아? 나는 선을 넘을랑말랑 하는데 점이 넘어버리니까. 아 그래 진짜 넘어버려. 그래서 말 못 하겠어 나는. 아이 하지 마.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삐질 것 같아. 형이 진짜 걱정하는 거야? 어. 그럼 하지 말자. 진짜 하지 말자. 아니 진짜 안 했다. 나 안 했어. 진짜 하지 마. 나야 진짜 되게 진짜 욕할 수도 있어. 그냥 참아줘. 이거 진짜 참자. 진짜 참자. 다들 겁먹어 왜? 아니 도겸이 형 속 좁은 사람 아니야 왜 다 못해? 아니 못하는 게 아니야. 도겸이 형 그런 걸로 속상해. 오케이 그럼 나 연기 있게 해볼게. 해. 노란 머리 손오공 디노 따라했다. 야 많이 포장했다. 나 용기 있게 한마디 했어. 그래 야 원우야 너도 용기 있게 한마디 해. 너? 쟤 요즘 안경 쓰고 다니더라. 용기? 아 쟤 요즘 안경 쓰고 다녀? 어. 막... 근데 개인적으로 혓바닥님이 셀카만 조금. 아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진짜 하지 마. 이 정도까지 괜찮지 않아? 아니, 아니야 정한이 형. 마. 정한이 형이 한번 헤어져 봐봐. 아니야 나 오늘 도겸이랑 속초 가는데 그럼 오늘 못 있어. 냉랭해 냉랭해. 아또 그게 두려울 수 있어. 나 도겸이한테 궁금했던 거 있어. 뭐야 그 우리 이번 콘서트 했을 때 첫 번째 날 그 모자 그 씌워준 거야 쓴 거야? 아 진짜 궁금해. 어떤 모자? 이렇게 기억이 안 나. 그 뭐라고 하지? 약간 귀여운 모자 같은 거. 근데 도겸이가 그렇게 인상적인 애가 아니어서. 아니 그리고 쇼영이랑 같이 둘이서 계속 약간 귀여운 챌린지들 많이 하더라고. 나 그 사랑스러워 보고 너무 안 사랑스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 와 머리부터 이거 출 것 같은 형이 갑자기 이거 하니까 궁뎅이를 그냥. 그건 어땠어? 꽁꽁 얼어붙은 뭐? 한강 위로. 그리고 아니, 고양이 모에아화가 되는 사람이면 내가 할 텐데. 도겸이는 독수리라 비둘기 아니야?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말이잖아 말. 말 독수리 비둘기. 한강 위로 비둘기가 걸어가는. 비둘기가 걸어가는. 비둘기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난 승관아 포장하러 가지 마 일로 와. 승관이 이제 네이버에서 도겸이 못 본다. 알지 내가 해줘야 이게 재밌어진다. 진짜 웃기지 마 제발 진짜. 제발 좀. 우와 너네 컨셉 잘 잡았다. 아 정말 잘하고 아, 정말 그리고 그거 씌워준 거였어. 나 아니야 나 이거 거야? 나 누우세요 주무세요 갈게 굿나잇 잘 잡냐 아 근데 윤기가 진짜 뭐 브랜드 진짜 많이 하잖아 앰버서도 많이 하고 인스타 보니까 술도 앰버서던가 봐? 술이 왜 이렇게 많아? 죄다 술이야 세계 중 하나는 술이야 호스트가 더 잘해 술도 놀이나무다 민기가 술버서도 아니지 술버서도 아니 근데 우리가 존중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멤버들 중에서 인스타 팔로우 제일 많고 그렇지 인스타 제일 멋있게 잘하고 1377만이다 지금 근데 나는 자기가 그걸 계산하고 있는 게 너무 싫어 아싸 좀만 나오면 1000만 넘는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승관아 원래 인스타는 좀 그 저녁 시간대 사람들 많이 보기 때문에 6시부터 7시 그 사이에 올려줘야 제일 좋아요 그래도 알아 어, 잘하네 그리고 불면제로 한다 했을 때부터 어제 딱 기회가 넘어왔을 때부터 툴툴거려 맨날 이런 거 하고 지금 뭐 할 거 없고 뭐 할 거 없고 뭐 맨날 툴툴거리는 건데 그냥 하면 되거든 그치
민규가 요즘 부정이 좀 많고. 부정 은근히 많아 요즘. 아, 그리고 민규가 은근히 다 비방용만 있어서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짜 비방 진짜 비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비방 말할 게 많거든. 진짜 비방 너무 많다. 슈아 형은 그 같이 하와이 여행 갔을 때 어땠어? 괜찮았어? 잘 맞았어? 좋았는데? 응 좋았는데 그게 하와이에서 제가? 상의 벚꽃 찍은 거 형이 다 찍어준 건가? 아, 이거 무조건 인스타에 올려야 된다고. 아~ 팔로우 조금만 더 가면 이 정도 된다고. 1400 된다고? 아~ 그 계정에서 올린 거구나. 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민규한테 뽀뽀해 주기 어때? 어? 아, 난 안 할게. 아 민규 좋았다. 어, 나 잘했던 거 같아. 아 그니까 민규가 없어 얘기할게. 아, 맞아 많이 없어. 평소에 너무 까서 그래. 지훈아 가자. 지훈아. 지훈아. 너가 은근 주인공인 거 알지? 지훈아. 지훈아. 네가 은근 주인공인 거 알지? 지훈 잘 가라. 저형이 제일 불안해. 아, 그리고 왜 이렇게 불안해? 그러니까 뭐, 저 형의 성격이랑 제일 안 맞는 컨텐츠야. 이미 심장 엄청 뛸 거 같은데. 자 죽자. 죽자. 괜찮아. 일단 지훈이 형이 이 컨텐츠랑 안 맞는 이유가 나 정확히 알아. 뭔데? 지훈이 형은 본인의 약점을 누군가가 아는 걸 싫어해. 아 맞아. 확실히 싫어해서. 그래서 약점인 것도 아닌 척해. 맞아. 지금 갑자기 활동력이 늘어났어. 지금 버논이랑 준영이 내 뒤에 봐가지고 우지가 위버스 많이 해. 버논이도 버논이도 옆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들어가면 얘만 쓴 거 볼 수 있거든. 지훈이 형은 본인의 약점을 누군가가 아는 걸 싫어해. 우지가 위버스 약점인 것도 아닌 척해. 맞아. 야 우지 형 최근에 취미 생활로 볼링 시작했잖아. 다들 우지 형이 한 번씩 좀 쳐봤지. 알지. 네. 근데 우지 형 그 회전밖에 못하지 않아? 일직선 그거 못하지. 일직선 안 돼. 자기가 가던데 아니면 다른 데서 안 돼. 왜냐면 거기는 무조건 기름칠이 잘못돼 있거든. 그냥 절대 안 되는 곳이야 거기는. 그리고 안 되면 뭐가 잘못돼. 그리고 이건 루머긴 하지만 우지 형이 가끔 이제 헬스장과 집을 근처 근처니까 걸어간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목격 단말 이렇게 뜨잖아. 그래서 목격 땀 요즘 뜨던데? 아니 나 집 앞에 그냥 산책하고 나 원래 많이 걸어 라고는 하지만 오늘도 카니발 타고 잘 가더라. 카니발 타고 잘 가는 사람이 여기서 혹시라도 알아보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캐럿들의 시선을 좀 이목을 끄는 객기와 영이. 약간 객기와 영이 오늘 한번 목격 땀 떠야겠다. 목격 땀 한번 떠야지. 나도 어디서 들은 루머가 있는데 그 저작권 되게 많잖아. 근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다 다 말아먹었대? 그래서 맨날 검은색 옷만 입고 다녀. 그래서 저거 식단만 하고 닭가슴살만 먹은 거 같아. 진짜 아 그래서 형이 머리 자를 돈도 없어서 그렇게 머리가 긴 거구나. 야 저거 쟤 탈색할 때 내 탈색약 남은 거 준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였어? 야 미쳤다. 후회마다 남은 거 준 거야. 준영 할 말 없어? 한마디 우지야 사랑해. 너도 많이 무섭구나. 누나 잘 정해두라니까 진짜. 미치겠다. 오늘 저번에 아 오늘도 빨리 못 가잖아 이거. 또 안경 쓰고 자네. 요즘에 원우 형 아직도 카메라 좋아하나? 아 원우 그거 컨셉이야. 요즘 안 찍는 것 같아. 컨셉이야. 그러니까 원우 형 카메라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스타에 카메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려고 사는 거야. 아 그 PD용이다. 어 PD용이야. 아 원우 형 확실히 풍경 잘 찍어 진짜. 저도 구글 이미지야. 순간이 구글링 다 나와. 원우 형 그 혹시 우리 집에 옷방 우리 같이 살면서 만들었잖아. 근데 생각보다 형 짐이 많아가지고 거의 반반 쓰는 것 같은데 설치하는데 200만 원 들었으니까 3분의 1만 받을게. 진짜 치졸하고 노래야. 70만 원만 보내줘. 아니 근데 그걸 안 냈어 돈을? 그냥 내가 매너 있게 해주려고 하는데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건 민규야 네가 조금 그렇다. 어, 왜? 아니 좀 쪼잔해 보여줘. 아니. 민규 씨 아니야? 민규 씨 아니야? 원우 형 가끔 연습할 때 막 청바지에 가끔 좀 멋부리고 오는 날 혹시 알아? 아 그 밸런스 안 맞는 날? 약간 옷 밸런스 안 맞는 날 말하는 약간 거지. 셔츠 같은 거 입고 막 운동화 신고 막 이렇게 신고 근데 거기에 쓰는 비니 어때 비니? 비니 원 요즘 원우 건강해. 맞아 요즘 에너지도 건강해. 원우 진짜 형만 잘하면 돼. 자꾸 틱틱 툭툭거리지 말고 이거 민규 씨가 이거 뭐 했는데? 아니 갑자기 원우 타임에서 민규 타임으로 간 거야 왜? 뭐 하는 놈들이야 너네. 오빠. 야야. 어떤 저게 진짜 선뜻 나오는 말이다. 저게 진짜. 호시야 넌 내가 자고 있지도 않는데 욕하더라. 아니 나는 되게 좀 재밌게. 그래. 알아. 재밌게. 이 앞담이라는 문화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나쁘지 않아. 앞으로 나의 삶을 바라 도대로 보는 거잖아. 자, 유라의 노우십니다.
야, 이 형이 예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치가 들고 매너가 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가지가 나 그래서 아니 나 그래서 갑자기 재석이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전화해 막 뭐 재석수 재석수 어 호실 호실수 아 물론 친하게 지냈을 수 있는데 어. 나는 그 약간 목소리 떨리는 거 들었어 재석이 형 약간 어 뭐야 너 그렇게 친해 나랑 그렇게 당황했는데 당황하셨어 재석이 형 아유 저 불쌍하죠 어쩌냐 아유 컨셉 잘못 잡은 거야 그거 한 6년 고생해 내가 데뷔 때부터 야, 예능 잘한 이미지를 가지고 10년 동안 이러잖아 너 지금 무당 같아 오늘 호시 형 되게 청순하잖아 왜 눈을 안 그리셨는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 눈 살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어 그리고 최근에 막 이렇게 자기가 막 그냥 5분만 메이크업을 하면 빨리 베이스가 된대 다 잡는 줄 알아 순간아야 5분 메이크업 너무 좋아 쌤이랑 너무 잘 먹고 그러니까 진짜 5분 한 거 같아 진짜 진짜 5분 한 거 같아 5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틴트 발라야 될 거 같아 진짜 그래서 그래도 이런 거 다 받아주는 형이니까 나 너무 좋아하고 맞아 근데 일단 호시 형은 확정인데? 어 호시 아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다 아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이게 준혁 긴장돼? 어 준혁 괜찮아 걱정하지 마 졸리긴 살살 갈게 이 중부 있잖아 중부 중부 그거 이미지야 이미지 자 시작 음식 양쿠다사이 나는 누가 하려고 양 형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 시떼쿠다 사이야 그리고 제발 제발 헤드셋 마이크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좀 붙여서 말했으면 좋겠고 말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 숨이, 진짜로 숨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오늘 저랑 여러분들 만나서 양쿠다사이 하나 둘 셋 뭐라고 준아 뭐라고 안 들린다고 그리고 예전에 그거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투어 나가가지고 이제 위스키 한잔 했을 때 그렇게 사랑이 많아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형이 술 먹으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 평소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반에 반이라도 해주면 근데 이제 나랑 다투기도 했었고 아, 뭘로 싸웠냐 회사에서 작년에 아, 소파의 자리 논쟁에서 나도 기억해 너가 그럼 내가 뭐 하는 거니 내가 없잖아. 너무 피곤해서 이 좁은 자리를 낑낑 앉았는데 이 옆에 준 형이었던 거지 근데 준 형은 나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왜 물어보고 안 왔냐 형이 터졌어 그때 한번 또 착한 게 그래서 형 얘기 좀 하자 했는데 딱 문 닫자마자 준 내가 미안해 진짜로? 진짜? 아니야 형 내가 미안한 거야 이번에 진짜 내가 미안한 거야 준이는 안무할 때 동선이동이 제일 그거잖아 동선이동? 내가 얼마나 돼? 안 돼 이번에 서버까지 가기 어려워 그래도 우리 준형 그래도 우리 준형 몇 번? 뭐만 하면 그래도야 너는 계속 그래도야 너는 그래도 사랑해 그래 희랑해 진짜 예 이게 거의 끝나면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맞아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뭐 생각나는데? 있다고 아쉬웠어? 아니 아쉬웠어 아 좀 더 해주길 바랬는데 좀 더 누워봐 또 까줄게 그냥 뭐 깔 순 없으니까 못해서 나는 건 아니었고 좋아요 긴장하지 말고 슈아는 좀 자라? 슈아 좀 재우자 재밌는 게 생각이 안 나기도 해 그냥. 맞아 근데 슈아 형한테도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솔직히 난 이제 멤버들 얘기할 때 그렇게 막 속상한 건 삐지지 않았거든 슈아 형이 조금 아 진짜로? 리얼로 좀 있어가지고 그래 잘못 걸리면 아유 저 잘못 걸리면 안 돼 되게 그 귀여운 강아지 같지만은 이야 가끔가다 진짜 맹견이야 맹견 맹견이야 맹견 근데 그거 알죠? 슈아 형 그 앵콜 멘트 할 때 혹시 갑자기 눈웃음 하면서 캐럿들 하는 거 어때? 이거 이 눈웃음 캐럿들 점층적으로 점점 리액션이 커지는 그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어려져 계속 어려져 근데 애쓰는 거 같아 좀 어려지려고 이제 서른이잖아요 어 너무 러프하고 너무 일차원적인 나이 공격 아 아까 뭔 냄새 하더니 슈아 형 발냄새였구나 저거 슈아는 연습생 때 발냄새가 심했지 아 슈아 형 진짜 심했어 그래서 향수를 좋아했던 거 아니야? 향수 그래서 만들어서 뭐 한 거야 그래서 그거 너무나 이제 아쉽다 아쉬워지는데 뭔가 딱히 할 게 없었어 아 아쉬워 형은 뭐하지? 정한이 형도 뭐 없어 많이 정한이 형 내가 최근에 같이 피팅해서 만났거든 근데 정한이 형 막 생노랑도 하면서 막 몸 너무 예쁘고 막 어깨 넓고 다리도 길고 벗겨놓잖아? 진짜 꼴불견이다 몸은 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아니 좀 빠졌어 진짜로 아니 그니까 꼴뚜기 같아 느낌이 팔들이 너무 얇은데 배만 살짝 나와있어 그걸 떠나서 건강이 좀 걱정되긴 해 맞아 진짜 건강돼 또 몸이 아파서 운동을 또 못해요 또 아 마음 아픈데 마음이 아파서 건강이 좀 해 형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가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슴을 밀면은 그 밀다 팔목이 아파 이런 상황이야 저 형 진짜 지금
그 정한이 형 저거 그 팔찌도 무거워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처지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서 어깨가 미대칭이구나. 아, 걸어갈 때 이렇게 처지더라고. 그리고 또 디노랑 디노랑 정한이 안 맞잖아. 잘 둘이 맨날 싸우지 않아? 맞아. 둘이 터지면 맞아. 끝도 없어. 상극을 말하네. 상극이야 상극. 안 맞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어. 모든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듯이. 어, 너 좀 어른 같은데? 다름을 그렇게 인정하는 놈이 맨날 술만 취하면 서운한 걸 그렇게 말하냐고. 그거는 다름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야 저는. 이게 원래 그래서 그 인정을 잘 못하는 관계가 가족 같은 관계다. 재밌다. 야 진짜 재밌다. 진짜 정한이 형도 비방이 많다 맞아, 생각했는데 비방이 많아. 아 그래? 이제 쿱스 형이 제일 웃길 거야. Let's go. 야 주인공 떴다. 야 가자 가자. 야 주인공 가자. 야, 들어가자. 아니 쿱스 형이 얼마 전에 위버스에 그 덤벨 프레스 하는 사진을 이렇게 무릎 위에다 덤벨 올려놓고 재활 운동할 때 24kg 많이 드네. 야. 아 근데 뭐 들어봐야지. 아 드는 건 안 올려. 나도 다리에 40씩 올릴 수는 있어. 아 그 정도는 올릴 수 쿱스 형 퇴근하려면 이거 심박수 이거 조절. 아 이거 잘해야겠다. 약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운한 사진 올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올리는 거구나. 지금쯤이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쿱스 형. 잠깐만. 지금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쿱스 형이 또 콘서트 때 찍긴 했잖아. 초인종 누르는 게 난 진짜 인상 깊긴 하더라고. 부시던데? 첫날이랑 둘째 날 다르더라고. 아 그래? 첫날은 약간 조용히 누르는데 두 번째는 죽일 듯이 막. 그럼 3일차 공연하면 이게 누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그냥 저번에 나랑 같이 술 마시러 가다가 쿱스가 길거리에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 아 연습을 하는구나. 벨트 벨트를 한다고? 아 우리 집도 올리던데 자연이었어? 시끄러운데. 아 이제 코타리가 또 연습하고 있구나. 쿱스 형이 저기 그 가끔 항상 쉴 때도 항상 위버스 찾아오고 잊혀질까 두려워서. 잊혀질까 두려워 뭐 이거지? 가사인데 잊혀질까 두려워. 웬토리 하면 웬토리 잊혀질까 두려워. 아 난 너무 좋더라 난. 아 노래 난. 난 보면서 그 인도 음식 먹었어. 난 카레에다 난 찍었어. 진짜로 너무 맛있었어. 저런 게 웃겨. 저런 게 누우면 웃겨. 근데 요즘은 또 생각보다 생선이 많이 안 도네. 그거 잊혀졌지. 그거 없잖아. 야 언제 쪽이야. 근데 나는 그래도 쿱스 형은 기분 진짜 안 나빠할 거라고 나 생각해. 나도 그러긴. 아, 그치. 근데 나는 쿱스 형이 일어날 때 그 약간 서운함을 머금은 웃음으로 일어난다? 나는 그럼 쿱스 형 안 볼 거야, 앞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못 볼 거야. 그 정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본다. 12명의 멤버를 못 본다! 그 웃음이었어. 그 미소. 웃음 참다 울었어. 그치, 진짜 웃기지. 아, 자, 여러분. 첫 번째 라운드. 누가 퇴근을 할 것인가? 자, 그 영광의 4인 누가 될지. 후보. 야, 제가 봐. 매니저 형들도 지금 딱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자, 가보자. 집에 가보자. 후보. 공동코치. 우와.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까지 뛰었어. 와. 이거 형들이 처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맞아 약했어. 어 약하게 약했어. 디노크 아쉽다. 나머지 세 명은요? 와 말도 안 돼 진짜로. 아 내 호흡법. 자 이렇게 해서 조슈아, 준, 민규, 디노 퇴근. 아 좋습니다.